지난번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회원님이 한 12,0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네. 일주일, 한 열흘 됐나요? 12,0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 가격이 한 15,000원대였었는데, 매도 이런 종목 하시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제가 맞아요. 강력 매도 추천을 했는데, 네, 기억이 나네요. 예, 그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지금 11% 이제 빠지고 있어요. 네. 계속 이제 빠지고 있다. 그때 매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주식을 거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어제 같은 장에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장이 아니었죠.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월에 장이 좀 어려우니까 계좌에 손실이 나니까, 네. 무분별한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HSA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방송에 추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자리에서라도 수업료 있다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셔라. 물론 기술적으로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장이 좀 돌았으면은 상승을 할 여지도 있어요. 여지도 그쵸. 있는데 그 빠지는 각이 예사롭지 않아요. 장이 빠져서 빠지는 것 치고는 낙폭이 너무 크다. 이거 시장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고 이거 형님들께서 뭘 알고 계셔가지고 좀민것 같은 느낌도 좀 살포시 들어요. 살포시 들어서 네.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손실이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밀려줘야 되는데 네. 일단 네이처셀 현재 가격에서라도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라. 만약에 내일 급등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료를 냈구나 주식시장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군요. 제가 15,000원대 매도를 하고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을 때 쳐다를 안 보셨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손실이 너무 크시다고 하면 내일까지는 볼수 있어요. 내일까지는 굳이 보시겠다 내일까지는 볼수 있는데 이런 종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